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그냥 빈차로 드라이브 하면서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에게서 전화도 받고 또는 문자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업용 지게차를 이렇게 따로 먼 곳에 떨어져서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영업용 지게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전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그 화물차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게차가 보면은 금방 와갖고 금방 내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10분도 안 되는 일을 하고 6만원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보시고 그 화물차 하시다가 지게차로 전업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을 많이 겪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사전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가 1년 안 돼서 다 지게차 팔고 1년 정도면 거의 지게차 감가상각만 해도 꽤 많이 돼요. 새 차 샀을 때요. 꽤 많은 돈을 까먹고 손 털고 나가셔요. 그리고 다시 또 화물차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바로 요 며칠 전에도 화물차 하시는 사장님 계셨어요. 컨테이너 싣고 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금방 내리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화물차 하시다가 지게차 이렇게 영업용으로 전업하셔갖고 1년 안에 털고 나가신 분이 부지기수다. 물론 뭐 적성에 맞고 버텨나가셔서 끝까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지게차로 들어왔다가 털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지게차가 쉽진 않아요.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업용 지게차들이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지게차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갖고 어쨌든 지게차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화물차도 이제 가서 지게차를 내려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그 차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무사고일 땐 상관이 없어요. 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준비하고 계셨으면 갖고 계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물차 사장님들 있고 이제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 중에는 이제 나이 드셔갖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의 그 노후 대책으로 이제 지게차 자격증을 따시려는 거예요. 뭐 영업용 지게차로 진입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자격증과 면허증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게차나 이 장비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되고 그럼 사업자 등록증 내면은 영업용 지게차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기술이 문제죠. 기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지게차 기술을 제 동영상을 보시면 쭉 아시지만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 별거 없는 기술이 시간이 흘러야지만 되는 기술이에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지게발을 꽂고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는 맨날 사고 치는 일인데 지게차가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화물차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사고가 납니까? 지게차는 수도 없이 사고가 나요. 뭐 알게 모르게 그 사고라는 게 물론 큰 사고가 아니라서 그렇지 조그만 사고들이 엄청 많이 나요. 근데 그게 기술이 없는 분 같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항상 사고를 우리는 갖고 다녀요. 이 지게차라는 장비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그걸 투자를 해야지만 나이가 기술이 향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퇴직 후 하시면은 너무 시간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퇴직 후 하시면 50대가 다 넘으셨잖아요. 우리도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지금 제가 시작한다면 저는 저도 역시 못할 겁니다. 우리 경쟁 상대가
우리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지금 이제 지게차를 시작해서 올라오는 판인데, 그 아들과 경쟁을 하셔서 경쟁이 될것 같으십니까? 경쟁이 될것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장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라도 그 나이의 차이라는 그 갭은 절대 깰 수가 없어요. 물론 계속 처음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 같으면은 그 아이들과 충분히 경쟁 상대가 되겠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생판 모르는 완전히 틀린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과는, 우리 그 아들들과는 경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 말씀드려도 이제 납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분들도 초보자시라면은 일단 영업용 지게차를 하기 전에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물류센터도 있을 테고, 무슨 마트 같은 데도 있을 테고, 무슨 창고나 공장 같은 데 지게차가 이렇게 계속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자가용 지게차를 해갖고 하다못해 팔레트라도 제대로 뜰 수 있게끔, 그쵸? 그거라도 해보신 다음에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정년 퇴직하시고 나면 진짜 나이가 많은데 어디 취직할 수 없잖아요. 그나마도 취직하기 힘들어요. 자격증 있다 그래갖고선 막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지게차 자격증이 수없이 배출되는데,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 쓰려고 그러지, 나이 먹은 사람 쓰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제 친구도 이제 저한테 어느 날 사업을 망해먹고 저보고 지게차 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가 하던 일에서 더 찾아봐라, 그 연관성 있는 거 찾아야지, 지금 이 들어와봤자 힘만 들고, 만약 차 사갖고 들어오면은 진짜 석 달 안에 도망가고 싶은 날이 엄청 많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결국 그 친구도 이제 마음을 접고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그만큼 이 지게차가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물론 장점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뭐 언제까지만 지게차라는 거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정신이 말짱하고 몸만 이상 없으면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제가 70이 돼서도 할 수 있고 80이 돼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몸이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하다면은. 근데 그게 그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이게 늦은 나이에 뛰어들어갖고 그 틈으로 끼어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그동안 제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 지게차라는 장비는 다른 중장비와 틀리게 더 위험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지게차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해요. 공장에서도 많이 보고, 창고에서도 많이 보고, 마트에서도 많이 보고, 하다못해 큰 대형마트 가면은 지게차 옆에 지나다녀요. 전동 지게차 파레트 들고. 그만큼 친근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위험이 많은 거예요 지게차는. 자, 생각해 봅시다. 식당을 내가 했다고 쳐요. 지금 이때까지 퇴직을 해갖고 내가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 같은 경우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진 않고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리진 않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장사한대 갖고 나 혼자 말아먹는 걸 끝나지만, 이 지게차란 장면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경험과 기술이 숙달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남의 물건을 파손시킬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음식점 하면 나만 망하면 그만이지만, 이 지게차는 딴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늦은 나이에 쉽사리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란 얘기죠.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그 동네에 같이 계신 그 형님 같으신 분, 지게차를 뭐 30년도 넘게 하신 분인데, 그분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가용을 오래 타시다가 처음 영업용을 시작하셨는데, 정말로 맨날 똑같은 일만 하다가, 그분이 이제 전봇대랑 파일 같은 만든 그 공장에 계셔갖고 맨날 전봇대 파일만 다루시다가, 이제 현장을 나가니까 새로운 물건들을 매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집에 가면 잠이 안 오셨답니다. 뭐 잠이 안 와갖고 내일은 무슨 일이 닥칠까, 이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갖고 현실 도피라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더랍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게 쌓이려면은 뭐 한 1, 2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도 새로운 물건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맨날 만나요. 또 그 형님 같은 그 지게차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끊임없이 되고 또 오래 이 경력이 쌓일수록 지게차는 더 많은 위험이 보이기 때문에 더 점점 일이 하기 싫어져요. 솔직히 얘기해갖고선. 아, 지금 이제 쓸데없이 이제 너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물론 이 모든 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개인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진 않아요. 틀림없이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업용 지게차를 하시려면은 좀 젊은 나이에 일찍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전에 하던 거, 내가 지금 이 일을 너무 오래 해갖고 평생 해갖고 여기서 이제 도망가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은 이 위험성 있는 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장비입니다, 지게차는. 그리고 그 위험 한 방으로 여태까지 이뤄놓으신 게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위험한 장비예요. 너무 지게차를 쉬운 일만 보셔서 그래요. 사고 안 나고 편한 일. 뭐 큰 사고가 많이 나진 않아요. 자잘한 일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용을 하시려면은 충분히 그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준비냐. 하다못해 팔레트라도, 구멍 넓은 팔레트라도 제자리에 지게팔 꽂아갖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기술이라도 갖추시고 영업용을 생각하시는 얘기죠.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굴 말리는 것도 아니고 현실만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